와, 야, 기때기 청바. 더 멀어졌어요. 단풍이 아주 예쁘게 점이 박혀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백청봉 예쁘게 들었습니다. 단풍이 시작되는 능선 서북능선. 서북능선에서 6시 20분 차 그리고 7시 30분 차가 있습니다. 속초 방향으로 나가서 5번 플랫폼에서 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흘림골이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멋있네요. 한계령 휴게소 왔고요.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악로. 저희는 한계령 삼거리까지 가서 대청봉 갔다가 오늘 오색으로 내려올 겁니다. 네, 여기 오르막이 좀 힘든 코스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멋진 바위 옆을 지나갑니다. 아, 그래, 이런 바위가 있었지. 기억이 새록새록. 안녕하세요. 네,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 한계령 휴게소에서 시작해서 대청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 썸네일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악산이 단풍이 가장 빠르잖아요. 설악산에 있는 능선 중에서도 고도가 가장 높은 이 서북능선에서 단풍이 시작됩니다. 그럼 서북능선이면 저기 남교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거긴 아직 고도가 좀 낮기 때문에 한계령에서 대청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단풍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둡네. 가시죠. 아, 여기 계단 경사 심합니다. 한계령 삼거리까지. 예,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단풍나무,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지금 고도가 높아질수록. 네, 여기 경사 보세요. 아, 미쳤습니다. 예, 경사 꾸준히 심합니다. 여기서부터, 예, 09-02. 여기서부터 완만해집니다. 자, 한계령 삼거리. 가보겠습니다. 중청대피소 6.7 남았습니다. 이 위에서 완만하다가, 아이고, 다시 오르막길. 이렇게 바위가 많은 구간, 안개 구간도 지납니다. 와, 여기 보세요. 서북주능선. 진짜 멋있습니다. 단풍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야, 멋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귀때기 청봉이네요, 그럼. 귀때기 뭐예요? 귀때기 청봉. 귀때기 청봉. 네네네. 어디 됐는데? 우리 지금 거기 가는 거. 지금 귀때기 청봉 가세요? 알아요? 화이팅입니다. 알아요? 아니요, 저기 옆에 보이는. 아니, 일단 삼거리 가서 좀 쉬어야겠어. 여기 왜 이렇게 힘들어? 네. 한계령 삼거리까지만 가자. 너무 힘들다. 여기 지금 바위에 물기가 있으니까 조심히 가십시오. 아, 여기 또 물기가 이렇게 많냐, 여기. 아, 그래서 여기 눈이 많이 쌓이고 오는구나. 아, 한계령 쪽으로 하산하시는 분들, 여기 마지막 오르막이죠. 아, 네, 거길 지금 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계령은 등산도 힘들고 하산도 힘든 곳입니다. 아유. 아까 그 내리막을 내려오면 이렇게 평탄한 구간, 걷기 좋은 구간이 나옵니다. 네, 멋진 나무들 보면서. 아, 제가 이렇게 너무 어두울 때 다녔나봐요. 좀 생소합니다. 삼거리, 한계령 삼거리에서 한계령 휴게소까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도 꽤 멀게 느껴집니다. 오르막이 많이 나오고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기. 다시 오르막 구간이 나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이 단에 단풍이 아주 예쁘게 점이 박혀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 한계령 600m 남았습니다. 삼거리, 한계령 삼거리. 지금 올라가면 됩니다. 그냥 영차. 야, 단풍 든 거 보십시오. 예쁘게 들었습니다. 단풍이 시작되는 능선, 서북 능선. 야, 멋있습니다. 삼거리 도착. 와, 2.24. 1시간 28분. 야, 벌써 1시간. 야, 야, 용화정성. 용의 이빨처럼. 야, 멋있다. 단풍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바위가 많나요? 바위가 많은데 이번엔 계단이 나왔습니다. 와, 야, 기때기 청보. 더 멀어졌어요. 마리봉, 조각봉,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와, 자, 전봉산. 여기 산기슭에 단풍 든 거 보세요. 와,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고 또 나무로 나무로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6.2 3시간 45분. 아, 저기 대승령이고요. 그 다음 안산이네. 에, 그냥 가자 하고. 김기사님 가자. 아, 큰감투봉입니다. 큰감투봉, 대승령, 안산. 멋집니다.
중청이 보이고요. 중청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7.47, 4시간 18분 걸렸네요. 아, 배청봉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승선대 그리고 범봉 1275번 그리고 마등령, 저 끝에가 마등령입니다. 아, 8.30, 4시간 42분 걸렸습니다. 네, 대청 도착. 네, 중청. 네, 단풍이 들어가는 등산입니다. 서북주농산. 마등령. 마등령. 그리고 울산바위, 여기 아름다운 화채능선. 야, 화채봉, 칠성봉 멋있습니다. 화채가 빛날화의 채울 채자예요. 빛으로 채워져 있는 능선입니다. 아,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동해바다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오늘 되게 특이한 거는 저기 보면은 금강산이 보여요. 여기 대청봉 인증은 저는 많이 했으니까. 자, 이제 남사락 탐방지원센터, 남사락 탐방지원센터 5km. 귀때기 청봉과, 한계령사, 한계령. 예,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 돼! 예, 오늘 되게 멋있는 모습을 봤고요. 서북주능선, 서북능선이 봄에는 털진달래 나오고 겨울에는 또 설경이 그렇게 멋있잖아요. 여기 하산길에도 단풍이 조금씩 있네요. 이 오색 탐방로에 이렇게 나무를 중간중간에 박아놨네요. 오, 이제 되게 편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경사가 심한 구간인데 나무만 잘 밟고 와도 편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했다. 여기 남서락 쉼터 1, 2, 3, 4, 5, 6 구간은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여기 어떻게 올라왔대? 내려오니까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시는 여기로 하산하고 싶지가 않아. 와. 오, 여기가 남사락 탐방지원센터거든요. 거기서 맞은편로 있는 길을 쭉 걸어갑니다. 이렇게 길 따라 끝까지 가요. 자, 저기 앞에 보이시는 CU 편의점 보이시죠? 편의점에서 표를 끊으셔야 됩니다. 네, 표를 끊으시고 그 맞은편에 있는 저기 정류소 보이시죠? 저기서 버스를 타시면 돼요. 버스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예, 네, 저처럼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 계산 잘 해서 하산하시면 바로 버스 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시간표 남겨드렸죠. 그 시간 보시고 그리고 시간 계산 잘 하셔서 하산하시면은 바로 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CU 흘림골에서 표 끊으시고요. 차를 타는 곳은 저쪽입니다. 인데 주말에 오실 분들은 표를 미리미리 끊으십시오. 안 그러면은 자리가 없어요. 정말 단풍이 시작되고 있어서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등산하니까 기분이 좋았고요. 계속 단풍 더 진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영상이 올라가는 주나 다음 주쯤에 오시면은 멋진 단풍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워서 꿀물 먹으려고요.